네, 한전 기술 지금 뭐 연일 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. 자, 한전 기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딱 저번 주에 그 원자력이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원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자체가 이제 뭐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당연히 저희는 태양광, 풍력, 이런 것, 수소,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, 작년 말에 어떤 것들을 포함을 시켰냐면, 원자력이랑 탄소 저감 장치가 포함이 된 석탄 발전도 포함을 시켰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 관련주들이 사실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서도 택소노미에 이제 또 포함을 시켰죠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왜 그러냐면 친환경으로는 넘어가야 되는데 전력난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도 좋기는 하지만 분명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는 분명히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그렇죠? 거죠.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메꾸는 거는 사실은 원전만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 알게 모르게 원전을 추가적으로 가동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그렇죠. 있는데, 원전은 테마 형식보다는 아, 우리나라도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구나.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감축을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우리는 뭐 탈원전을 안 하겠다. 원전을 뭐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발맞추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탄력적인 수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걸로 보면 아직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테마주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.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도 분명히 유효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 한전기술의 목표를 제가 10만 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10만 원까지는 유지를 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한전기술 지금 작년 이맘때 가격 대비 지금 뭐 400% 이상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, 탈원전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가기 전까지 과도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전이다라고 보는 전 세계적인 어떤 시각으로 가고 있고 그런 스탠스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죠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기술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에도 올랐고요.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장 마감쯤에는 그래도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. 근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이 저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흐름상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.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요 시기를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고요.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중공업을 추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그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.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원자력 연구원이랑 SMR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보면은 SMR 원전 기업인 뉴 스케일 파워라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2분기 때 스펙 상장을 할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1,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. 삼성물산이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얘가 상장을 하고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주 받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두산중공업과 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수주를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사실은 원전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